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투어 세프소운이고 아이슬란드 오션 클러스터의 설립자입니다. 이렇게 오션 테크 코리아 2022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생선, 부산물의 100% 활용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약 1천만 톤의 생선 부산물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생선에서 필렛을 제외한 모든 부산물을 1천만 톤이나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어업에서 발생하는 생선 부산물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설립한 아이슬란드 오션 클러스터에서는 경제의 각 부문의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어부와 생선 가공업자뿐만 아니라 학계의 사람들, 스타트업의 종사자들, 연구자들을 함께 모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이슬란드의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클러스터 전체에 훨씬 더 많은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또 과거의 생선 부산물 이용률을 비교하면 우리 아이슬란드에서는 이제 흰살 생선을 최대 90% 사용합니다. 반면 우리가 종종 비교하곤 하는 많은 이웃 국가에서의 이용률 수치는 55%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어업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업의 경험이 있고 현장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 즉 해당 블루오션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 증대되면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바로 생선 껍질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생선 껍질은 1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불과 11년 전인 2011년에는 그 가치가 약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100배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창출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해 업계에 신규 진입한 인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스타트업 중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회사는 카레시스이며, 이 회사는 생선 껍질을 활용하여 당뇨병 환자든 화상 환자든 상처 치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 제품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들 환자의 천연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이들의 제품은 전 세계로 판매되는 글로벌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생선 껍질을 이용한 의료 제품뿐만 아니라 생선 껍질을 활용한 가죽 제품 역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죽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자연적이며 추적 가능한 가죽입니다. 피부와 관절에 좋은 콜라겐 제품 역시 있습니다. 현재 약 2천에서 3천 톤의 생선 껍질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어장들이 있습니다. 생선 껍질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도 있고, 생선 껍질로 만든 탄산음료와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마케팅 종사자들, 학계에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산업 종사자와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이 모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 결론입니다. 정말로 실현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가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현재 4개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는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덴마크와 그리고 페로스 제도에서의 클러스터 구축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이면에는 동일한 이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업이 이 놀라운 바다의 단백질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서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중개를 하는 우리의 클러스터 모델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종종 100% fishy라고 부르는 이 이념을 생선 부산물의 활용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업 전체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최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식품 산업으로 부각시키기에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은 이미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물질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산물 업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가 특히 우리 어선을 적용할 영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박에 더 많은 전기와 더 많은 메탄을 실어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조업 시 새로운 유형의 물고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개발 중인 최신 기술은 조명을 사용하여 새우와 같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로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활용하면 그물을 끄는 것보다 조업이 훨씬 쉽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모든 기회 또 다가오는 모든 혁신에 대해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어업 산업은 천연 자원 산업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다소 폐쇄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신규 인력을 위해 기회의 창을 활짝 열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션테크 코리아 2022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참석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